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101번 부정사 문제 틀렸네요. 함께 풀어보죠. 일단 문제 파악 먼저 해야 되는데 키워드고 뭐고 없어요. 그냥 노골적이에요. 굉장히 그냥 투부정사의 세 가지 용법 중에서 어떤 건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라고 노골적으로 질문하고 있다.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파악할 수 있는 것만 파악하면서 풀수 있는지를 먼저 볼게요. Korea became the 33rd country. 이거인데 이게 명사잖아요. 지금 현재 그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투부정사의 부정사 아니 부사적이거나 아니면 형용사적 둘중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부사적이냐 형용사적이냐 이걸 파악을 해야 될것 같은데 뭐뭐 하기 위한이라고 부사적으로 해석이 될 건지 아니면은 뭐뭐 할이라고 형용사적으로 해석이 될 건지를 봐야겠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굳이 뭐 이런 것들에서 오래 걸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지금 다른 것을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걸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음, 2번 넘어가 볼 건데 allow it to 뭐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얘는 지금 오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allow 한다 하니까 얘는 명사적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럼 답 나왔잖아요, 벌써. 2번 아니면 1번이 답이란 말이에요. 3번만 보면은 답 나올 것 같은데 봅시다. The reason Korea built the base on the continent is B에다가 뭐뭐 하기 위한이니까 is to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 그거잖아요. 뭐뭐 하기 위해서이다. 이니까 얘는 명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내가 볼때 아무리 봐도 1번인데 제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중요치 않고 그냥 1번이에요. 제가 볼 때는 다음 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4번 넘어가서 to maintain이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내지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보겠습니다. Like many other countries, to maintain a base. 이거는 이제 해석을 좀 해봐야지 명사인지 부사인지 알수 있겠죠. To maintain a base. 이거가 지금 명사인지 부사인지를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뭔지를 보기 위해서는 동사를 찾아야겠죠. 이게 동사네. Based there. 거기에 뭐뭐 하는 것은 어떠한 수단이다 라고 돼 있는데 means to exist. 어쨌건 간에 상관없어요. 이거 지금 뭐지? 주어로 쓰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명사적이에요. 무조건. 그게 아닐 방법이 없어요. 왜? 얘가 주어가 아니면 주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주어로 들어간 명사적 용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에 또 볼게요. 내가 볼땐 아무리 봐도 답은 1번이고 5번 To conduct studies about the atmosphere atmosphere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 그냥 쭉 이어진 거고 그 다음에 is 나왔죠. Is Korea's research priority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 is잖아요. 얘가 동사고 그러니까 얘는 명사가 될 수밖에 없죠. 주어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얘 빼고는 이거지. To conduct studies까지가 여기까지가 주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로 들어간 명사란 말이에요. 명사적 용법이에요. 투부정사에. 그래서 명 해서 얘만 지금 부나 형인데 얘는 참가할 33번째 국가라고 해서 형용사적 용법으로 저는 정확히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번만 형용사적 용법이고 나머지는 다 명사적 용법으로 답은 1번이겠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냐스 동나루도 평온하세요.